반갑습니다. 저 먼저 정혜인 정소민 배우에게 그 설렁드립에서 언급한 전환금 필살기 잘 봤는데 네. 이런 것처럼 좀 드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설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에 대해서 좀 꼽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윤지원 배우에게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. TVN에서 좀 연이어 인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전작에서는 조금 비호감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는 좀 호감 캐릭터로 이미지를 쌓을 수 있을지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 예정인지 귀띔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설렘 포인트. 뭐 필살기들이 워낙 많겠지만 우리 먼저 그럼 혜인 씨가 소민 씨의 설렘 포인트 뭡니까? 저는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호탕한 웃음, 시원시원한 웃음인 것 같아요. 정말. 예, 사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거기에 이제 설레면서 그 뭔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무해한 미소, 예, 무해한 웃음. 예. 제가 원래 조금 낯가림이 있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. 예. 무장해제 시키는 예. 웃음인 거죠? 그렇죠. 되게 호탕하고 밝게 시원하게 웃는 그 에너지가 되게 자 그럼 소민 씨 호탕하게 매력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죠. 우리 혜인 씨의 설렘 포인트는 뭡니까? 아 저는 그 기자님 질문을 캐릭터 승효가 성류에게 성류가 승효에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마찬가지죠. 이렇게 봤을 때 오, 설렌다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볼 때 막 설레니까 아, 오빠가 컨디션 체크를 세심하게 해주는데 현장에서 그게 너무 고맙고 살갑고 예. 네, 따뜻하고 그래요. 뭐 오늘은 좀 어때? 뭐 잠은 좀 잘 잤어? 컨디션 어때? 이런 거를 항상 되게 친절하게 물어봐주고 네 그러시거든요. 승효도 그런가요 혹시? 승효... 전혀 안 그렇죠? 네. 승효는 이제 초반에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만나면 서로 약간 서로 잘 되는 사이여가지고 네 후반부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후반부에 설렘 포인트들이 많다.